안녕하세요. 도민 리포터 정윤길입니다.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커피를 배웠지만 에스프레소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기본적인 거는 좀안 짚고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개를 뽑아놨는데요. 보시다시피 양이 조금씩 다르죠. 점차 이쪽으로 가면서 양이 조금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,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. 그냥 워낙 이탈리아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좀 커피를 좀 빨리 마실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개발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뽑을 수 있는 커피를 만든 게 바로 에스프레소인데요. 그래서 에스프레소란 뜻이 빠르다라는 뜻이에요. 근데 빠르게 뽑히지만 고운 고압으로 내리기 때문에 신맛, 단맛, 쓴맛, 짠맛 이렇게 조화로운 맛이 뽑히는 음료가 바로 에스프레소고요. 요게 에스프레소가 좀 적은 이 커피는 리스트레또라고 해서 이탈리아 말로 짧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짧게 에스프레소는 보통 20에서 30초를 추출을 하는데 리스트레또는 15초에서 20초, 거의 15초를 추출을 해요. 그래서 짧게 추출해서 에스프레소보다 신맛을 훨씬 더 강조하고 농도가 좀 진한 커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플랫 화이트, 그 진한 라떼에 들어가는 베이스가 바로 자, 요 리스트레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반대로 나는 좀 농도가 있는, 바디감이 있는 커피보다는 좀 약간 쓰고 좀 연한 커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룽고를 드시면 돼요. 자, 룽고는 이탈리아 말로 길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커피를, 에스프레소를 좀 길게 추출해서 신맛과 이런 맛들보다는 조금 약간 커피의 진한 맛을 강조해서 추출한 게 바로 룽고입니다. 그래서 룽고를 많이 보시기엔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. 왜냐면 이 룽고를 잡으려면 커피 배전도, 그러니까 로스팅 강도를 되게 적절하게 잘 맞춰야 되는데 다른 커피보다는 룽고가 조금 배전도가 좀 달라요. 그래서 많은 커피숍들이 보통 룽고를 하지 않고 뭐 리스트레또나 에스프레소 거의 둘 중만 하는데 요즘엔 그래도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알게 되면서 룽고도 많이 하는 집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주변에 한번 카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요 리스트레또 그리고 에스프레소 룽고 요세 개를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 원액으로 드셔도 되고 요거를 주문을 하셔서 물에 타서 드셨을 때 전체적으로 풍미나 플레이버가 어떻게 다른지 내 취향과 특성에 맞춰서 드시면 되고 또한 가지 팁은 만약에 내가 갔던 카페에 플랫 화이트가 없다 그러시면 아메리카노 그 바리스타한테 아메리카노를 리스트레또로 뽑아달라고 하시면 돼요. 그럼 물량이 적게 들어가고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라떼 맛을 훨씬 더 좋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에스프레소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또한 가지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투샷이 나와 있는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피오라고 얘기를 해요. 네, 도피오. 그래서 만약에 편하게 뭐 아메리카노를 시키셨는데 좀 연해서 샷 추가했다. 그게 도피오로 만든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늘 이렇게 에스프레소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언제든지 커피에 대한 질문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